자, 어떡하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레이어 3번에 30번에 키프레임을 지금 블랭크 키거든요. F7이라 그걸 없애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F5를 하거나 F6을 하거나 F7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고 싶잖아요. 그럼 그걸 눌러요. 이렇게 딸깍하고 눌러요. 누른 다음에 Shift 누르고 F7 뭐 F7은 먹나? 안 먹죠? Shift 누르고 F6이나 F7은 Shift 누르고 F6으로 통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뭔가 없애고 싶다? 키를 없애고 싶다? 블랭크 키든 블랭크 키가 아니든 키를 누르고 Shift 클릭한 채 F6 누르면 딱 없어져요. 그래서 30번에 있는 거 없애세요. 30번 클릭, 블랭크 키프레임 클릭. 수영 씨. 하얀 거, 동그라미 클릭.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F6. 그렇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이번에 20번에 할까? 2, 3, 6. 자, 20번에요. F6을 누를게요. 20번에 F6 하면은 그 키프레임 생겼죠? 별을 이동하세요. 셀렉션 툴 뭔지 아시죠? 검은색 화살표. 그거로요. 별의 위치를 바꿔.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가고. 그 다음에 20번 했으면 40번이죠? 예, 40번에 F6을 다시 누르고 별을 또 바꿔요, 위치를. 예, 지금 약간 이렇게 별이 움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만들려 그래요, 이런 느낌. 수영 씨, 이런 느낌 만들려고. 이런 느낌 만들려면은 그 저기 별이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1번에 있는 거랑 20번에 있는 거랑 40번에 있는 거래 별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 얘는 절로 가고 얘는 절로 가고. 다시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있는 거 활용하려고. 다시 그려도 되긴 되는데 있는 거 활용하려고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예. 지금요, 레이어 3번에 1번, 20번, 40번에 까만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있나요? 레이어 3번에 1, 20, 40번에 까만 동그라미. 그러면 되는 거예요.